와, 바람 진짜 난리 났어요. 4K 3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미니 3 프로의 자세는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촬영분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를 잡고 있는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매빅 3 프로 조종기가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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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우쭈. 둘다 저를 중심에 놓고 하나 둘 셋. 자, 강풍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돌풍이 불 때는 7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바람 부는데 둘다 촬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돌풍이 한번 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돌풍 후에도 얘네가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풍이 붑니다. 돌풍이 별로 안 부는데?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얘네가 짐벌이 한번 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좀 얼마나 안정성이 더 좋은가, 어느 드론이 안정성이 더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볼수 있고요. 그 흔들림이 좀 있을 때 영상은 잘 찍히는지, 어느 정도 흔들림까지도 영상은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지 돌풍이 안 불어요, 지금. 바람은 지속적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드론이 둘다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많이 부는 중이에요. 돌풍이 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돌풍이 확 불어버려가지고 드론이 쫙 이렇게 밀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3 밀리고 있어요.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둘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부는데 미니3는 덜컥덜컥거리고 매빅3는 얌전히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미니3 프로 영상을 보시면 흔들림이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드론이 바람에 흔들리는 양을 생각한다면 영상은 매우 잘 잡고 있고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체의 기울어짐도 거의 없습니다.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부는데 미니3는 덜컥덜컥거리고 매빅3는 얌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체급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컥덜컥거리는 것과 쓱 밀리는 것, 그 차이가 있네요. 다시 한번 돌풍이 부는데,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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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이 정도 바람까지는 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행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바람에, 이 바람에 날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면은 날리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어휴, 바람 좀 강한데? 괜찮나? 라고 생각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미안하다.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